아카데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영어가 좀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 책도 지금 재밌게 읽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네. 네. 그 뿌듯해요? 네. 정말 잘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읽을 거예요? 네. 파이팅해요. 행복해서도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꾸준히 노력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꾸준히 노력해서? 아, 코로나가 너무 열심히 노력. 이런 상을 받을 줄 몰랐는데 감사의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을 알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영어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영어가 재밌게 느껴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더 느껴졌어요. 엄마 고마워요. 네. 이제 퍼플 아카데미를 하면서부터 점점 실력이 올라가지고 어느 날은 이번에 마켓데이를 하면서 해리포터까지 도전할 수도 있는 경지가 되었어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원장님 그리고 퍼플 아카데미 선생님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 저를 잘 인도해주신 어머니하고 아버지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번 13기 수료식에선 다독상을 받게 된 권보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멋진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다시 시작되는 G2 과정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한번 더 이런 멋진 상을 받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IT 주스리발 송시우입니다. 올해 다도강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퍼펜 추천 두 세들 중에서 표지만 보고 읽기 싫었던 책도 있었지만 막상 읽어 보니까 재미있던 책도 많았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추천해 주시는 책 열심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3기 프리케이 다테마스 38반 5살 꿀러입니다. 상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사랑합니다. 상을 받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년 전에 영어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 영어 제톤 다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퍼플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해서 대역시간까지 갈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마켓에서 초대받고 상품 받아서 좋아요. 안녕하세요. 5살 에이전이에요. 완전 선사님, 진리 선사님 감사합니다. 퍼플 아카데미 사랑해요. 제가 상을 받게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지만 참고 하다 보니 옛날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리딩 특공대가 끝나더라도 영어책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제게 멋진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딩 우수상을 받게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도 학습과 리딩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이선진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풍요해가지고요. 1년 동안 리딩 공부하면서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안 어려웠어? 아. 어렵진 않았어? 조금 어려웠어? 우수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수자. 열심히 할게요. 네, 열심히 할게요. 오늘 열심히 만큼 조금 아이들한테 공개 부여가 됐으면 좋겠고 1년 동안 부모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